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 지원센터.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됐지만 종교단체 반대로 난항을 겪었는데요. 결국 사업 무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성북구민들이 청소년 무지개 사업의 적정성과 불용 예산 재편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무지개지원센터가 애당초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센터 건립을 최종 무산시켰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단년도 사업만 선정할 수 있는데 무지개지원센터는 계속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무지개지원센터 사업은 2013년 성북구의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성북구는 지역 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5,900만 원을 불용시켰고 이에 대해 성북구 주민 208명은 지난 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 사업 무산과 함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북구 공무원 3명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주민 참여 예산 취지를 무색시키고 소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유감이고 어쨌든 구청장이 책임자들 사안에 대해서 네.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고요. 헌법에서나 아니면 법령에서나 다 모든 인간은 네. 평등하다고 하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인간 안에 그럼 성소수자는 안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 무지개 지원 사업 재개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NN 뉴스 박용입니다.